수많은 생명을 품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별 지구. 지구는 살아있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사이 갑작스런 폭염, 홍수, 가뭄, 돌풍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필리핀에서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 중 하나로 기록된 하이엔으로 인해 중부 레이테 섬은 70% 이상이 파괴되었고 7,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015년 멕시코에서는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기록된 퍼트리샤가 상륙하여 한 나라를 초토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도에서는 폭염으로 1,100명 이상이 숨지고 미국 텍사스에서도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는 등 기상재해는 해가 갈수록 강력하고 빠르게 지구 곳곳을 덮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구는 지난 1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더워지고 있으며 IPCC 5차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12년 사이 0.85도씨가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는 일정 지역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 패턴의 변화를 뜻합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폭염과 가뭄, 홍수, 슈퍼태풍 등 극한 기상현상이 바로 기후변화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산업화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강력한 온실효과가 인위적인 지구온난화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인류 문명의 고도화와 인구의 증가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유발하여 자원 고갈과 에너지 과소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은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교토 의정서를 비롯한 각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2020년에 신기후체제를 위한 협상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많은 나라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네스코 3관왕에 오른 천혜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 기후변화의 영향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제주의 자연 환경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해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는 제주는 벚꽃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으며 겨울이 한 달 줄어들고 여름이 한 달 늘어나는 계절의 이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직식생의 분포가 뚜렷한 한라산에서는 한 대 식물이 꼭대기로 쫓겨나는 천이 과정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구상나무림의 분포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대학나무로 불리던 제주의 특산품 귤과 한라봉도 이제는 나주한라봉, 거제한라봉, 고흥한라봉으로 그 지명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제주는 해양의 변화도 뚜렷합니다. 제주 바다의 해수면은 지난 40여 년간 22.7cm가 상승하여 용머리 해안의 탐방로가 물에 잠기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온 상승으로 제주 연안에서 잡히던 자리돔과 한치가 제주에서 울릉도 지역으로 빠르게 북상하고 있으며 아열대 해역에서 볼 수 있는 보라 문어 등의 어종이 제주 근해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는 극한 이상기후 현상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 태풍 나리는 제주에 엄청난 피해와 재앙을 남겼으며 2013년 여름 폭염일수 23일, 열대야일수 51일을 기록하는 등 평년 대비 21%의 강수량과 최저 강수일수로 인해 최악의 가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5월에는 한라산에 이틀에 걸쳐 1,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의 기상이변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빠르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때문에 기후변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상 분야에 대한 폭넓은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국립기상과학원을 비롯하여
실시간으로 태풍을 분석하여 태풍 진로와 강도 등을 예측하는 국가태풍센터. 온실가스 추세를 감시하여 기후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고산기후변화감시소 등 기상청 소속 전문연구기관이 제주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주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 산림의 변화를 연구하는 난대 아열대 산림연구소, 변화하는 수산자원 관련 연구기관인 제주수산연구소, 신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글로벌 연구센터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연구와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과 노력은 우리 생활 속에서 더욱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매일매일 간단한 실천과 행동으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한다면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가 가능합니다. 먼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카쉐어링, 카풀 등의 자가용 함께 타기를 실천하며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 다닙니다. 또한 에어컨과 보일러 등의 냉난방 사용 시간을 1시간 줄이고 내복을 입어서 체감 온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는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뽑아 대기 전력을 차단하고 컴퓨터 절전 프로그램인 그린터치를 사용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하면 나도 모르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종이 청구서를 이메일로 바꾸고 종이컵과 비닐봉지 등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지구는 점점 건강한 푸른빛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생활 속 실천과 함께 범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7년 환경부가 제주도를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로 지정하였고 범지구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009년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는 기후변화 또는 환경 쟁점들을 중심으로 국제 전문 교육과정과 국내 전문 교육과정, 국내 일반 교육과정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과정은 기후변화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국내외 환경 관련 담당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교육과정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친환경 행동의 실천을 유도하는 생활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 쟁점들에 대한 녹색 생활 실천과 행동을 향상시키고 UN이 인정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후변화 교육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만큼 이미 발생한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방안도 중요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악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기후 변화 적응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IPCC 5차 보고서에서는 기후 변화가 빈곤 및 경제적인 충격과 결합될 경우 전쟁과 대규모 난민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인도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구의 생명, 우리 모두가 지구 환경 보전에 앞장서서 그 해답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단 하나뿐인 지구가 푸르게 웃는 그날, 우리의 미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